지금 9시 25분. 예, 이쪽 능선은 한참 전에 올라왔고요. 예, 역시 제 짐작대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내려갈 땐 좀 훨씬 더 조심해야 될, 올라올 때는 좀 낫죠. 예, 상당히 이제 가파른 개소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짐작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기간이 빨리 끝났죠. 빨리 끝나서 이제 여기 경사진대로 올라왔고요. 아죠. 능선에 올라왔고요. 제가 보기에 청수동 암무까지는 이제 거의 고도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가 북한산 55-2 지점이고요. 해발 694, 거의 700m까지 올라왔으니까, 694면은 여기가 청수동 암무보다 더 높지 않나 싶은데, 694m. 여기는 남장대지입니다. 북장대지, 동장대지 할 때, 네, 3개소의 장대가 있는데, 남쪽 남장대지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남쪽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체로 남쪽이다. 예. 저쪽 동장대지하고 거의 비슷한 북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유적 같은 게 복원되어 있진 않았고요. 좀 좁아 보이죠, 근데? 저기 동장대지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저 앞에가 이제 공포의 의상능선입니다, 의상능선. 자, 의상봉은 쫙 맨 끝에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용출봉, 용혈봉, 나월봉, 여기 나월봉이네. 바로 앞에 있는 기암괴석이 나월봉이고, 이제 이쪽이 나한봉, 나한봉 이쪽. 예. 예. 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제 기억에 따르면, 여기서는 이제 청수동 암무까지는 원만하고 부드러운 길로. 지금 이 고도를 보면은 이미 나월봉, 나한봉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 715봉 바로 밑이라고 봐야죠. 거의 715봉하고도 고도 차이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나는 거니까요. 예. 확실히 열심히 다니니까 조금 이제 지세라든가 이런 건 좀 보이는데요. 요게 의상능선이니까 저쪽이 이제 북한산성 계곡 주능선이고요. 주계곡이고요. 이쪽으로는 어디 보자. 이쪽으로는 이제 포항동 한번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예, 여기 저, 예, 여기 중치봉 밑에, 예, 저쪽 코스가 있고, 이쪽으로는 오늘 길이 없는 것 같죠? 저쪽 계곡 이렇게 쫙 올라오는 길은, 예, 그렇게 보인다. 아유, 시원했었네. 자, 또 서둘러서 청수동 암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